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잔치국수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멸치 육수부터 내서 육수를 식히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요. 멸치 육수를 낼 때 1리터 조금 넘는 양이거든요. 이거를 자, 다시마를 넣고요. 그리고 물이 지금 끓지 않고 시작부터 찬물에서 바로 500ml의 멸치 종이컵 한 컵이라고 하면 보통 요 정도 잡으면 종이 한 컵 한 컵이거든요. 요거를 두 번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약한 불에서 서서히 물을 우려내야 되거든요. 너무 진한 강한 불에서 빨리 끓어내면 좋지 않고 서서히 우려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먼저 끓기 시작하면 바로 다시마부터 건져내면 됩니다. 김이 오르고부터 끓이는 시간은 한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맑게 끓이고 진하게 끓이는 게 요령입니다. 끓어오르면은 여기 국물 색이 약간 옅은 갈색으로 변했거든요. 다시마가 가장 먼저 우러나니까 이렇게 갈색으로 된 겁니다. 그럼 다시마를 먼저 빼놓고요. 이 국물은 조금만 더 끓어서 한 3분 정도 두겠습니다. 다 끓어서 이제 건져낼게요. 그래도 이렇게 국물이 맑잖아요. 자, 이러면은 맛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식혀줄게요. 고명을 준비할 텐데요. 자, 이거는 계란 자, 이렇게 섞어주고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19.5분은 계란 한 개만 준비하세요. 저는 오늘 두 개 준비했거든요. 양파는 흰 양파, 정양파 뭐 모든 상관없고요.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돼요. 호박은 한 개 다 말고 반 개만 줄게요. 이만큼만 오이도 조금만 쓸게요. 오이는 생으로 먹을 거니까 이쪽에다 두고요. 당근도 있으시면 조금 쓰시면 예쁩니다. 당근은 전 당근은 진짜 조금만. 이제 가루 볶아줄게요. 잔치국수 위에 올라가는 고명을 한번 해볼게요. 프라이팬이 조금 약간 달가지면은요 기름을 두르시고. 자, 먼저 계란 지단부터 올릴게요. 계란 지단이 조금 얇으면 가늘게 제쳐지고요. 두꺼우면 또 두껍게 제쳐지거든요. 조금만 더 익힐게요. 이제 다 익었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갈 거 호박이랑 양파랑 자, 당근을 한번 볶아 볼게요. 제일 먼저 가장 양이 작은 당근을 볶을까요? 자, 어느 것을 먼저 볶든지 상관이 없죠. 살짝만 볶아 줄게요. 자, 기름을 다시 조금만. 자, 그 다음에 호박. 이제 소금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꼭 익히기만 해서 어차피 국수에 올리면 양념 뿌려 먹잖아요. 불은 중간불이에요. 계속 마지막에는 양파입니다. 매운맛만 이 정도만 살짝 붓겠습니다. 요 둘레가 콜라병 뚜껑 하나면은 1인분인데요. 요거는 콜라병 뚜껑 하나보다 조금 더 많네요. 그럼 1인분에서 한 젓가락이도 많겠죠. 국수는 끓고 3, 4분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붙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 섞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불은 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 낮춰주고, 낮춰서 이제 천천히 끓이면 돼요. 이제 한 3분 정도 끓었는데요. 3분 정도 끓었으면 이제 들고 이렇게 가 올려다가 이 면을 봅니다. 이 면을 이렇게 한참 잠깐을 들여다보면 하얗던 면이 투명하게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완전 유리처럼 투명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미세하지만 투명하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투명해졌다고 생각되면 이제 불을 끄면 돼요. 가서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자, 이제 국수가 이제 찬물에 한두 번 헹궜거든요. 씻으시면 전분기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자, 잡고 이렇게 마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르면 1인분이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바구니에서 이렇게 받쳐서 물을 빼면 돼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1인분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유리그릇에다가 담아볼게요. 계란 지단을 채쳐줄게요. 계란이 많아서 마지막에 장식을 자, 마지막에 담을 때 자, 예쁘게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식이 자, 오이 계란 남았네요. 자, 그리고 김을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왕이면 김을 그냥 넣는 것보다는 자, 참기름을 조금 넣어갖고요. 깨를 조금만 넣을게요. 자, 조물조물하면 김에 깨가 묻겠죠. 잔치국수에 김 올라가는 거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김을 안 올리셔도 됩니다. 아까 뜨거운 멸치국수를 제가 찬물에다 담가놨습니다. 여기다 얼음 좀 띄워도 되고요. 찬물에다 담그는 게 가장 빨리 식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얼음을 몇 개 넣어주고요. 시원한 냉국수니까 자, 얼음을 몇 개 넣어주고요. 국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고명이 흩어지지 않아야 좋은 거니까 자, 옆으로 살살 넣어줄게요. 여기서 잔치국수가 맛있으려면요 이 멸치국수가 진해야 돼요. 멸치국수가 진해야지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양념하고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시원한 잔치국수입니다. 상어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치국수 양념을 보여드릴게요. 영상 가장 마지막엔 지금 넣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양념을 매워서 못 먹이잖아요. 맑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멸치 육수입니다. 멸치 육수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 종이컵 한 컵이면 아이 한 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멸치 액젓이거든요. 멸치 액젓을 이렇게 조금만 간장도 한 반 스푼 넣고요. 그러면 두 개가 섞어서 한 스푼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참기름 조금 띄워주고요. 그리고 깨를 조금 부셔서 넣어줍니다. 고소하게요. 아이도 맛있는 걸 먹어야 해요. 아이들의 입맛은 정말 예민하거든요. 맛있는 걸 잘 알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기왕이면 이렇게 맛있게 해주면 더 좋아요. 이걸 지금 맛보면은 간이 딱 맞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면을 넣게 되면 양이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삼삼한 맛에 국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짜지 않아요. 이 정도 넣으면은. 짜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국수 양념은 우선 제가 파를 이렇게 다져왔는데요. 이렇게 대파 다진 거거든요. 근데 푸른 부분이든 하얀 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어요. 쪽파도 괜찮고. 자,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이니까 이제 청양고추를 두 개만 다졌습니다. 자, 마늘을 한 숟가락 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멸치 액젓과 국간장을 반반 섞으면 돼요. 여기다가 바로 넣고
넣고요. 그리고 국간장을 액젓에 한 만큼 넣은 만큼만 더 채웁니다. 이렇게 채우고 여기다가 넣는데 고춧가루를 좀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는 한 스푼 넣고요. 통깨를 좀 넣어야 되죠. 통깨도 한 스푼 넣을게요. 참기름도 한 스푼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양 드시고 나오면 다른 데 쓰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